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잘생겨.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오늘도 탈북 미남 미녀분들과 함께 자유를 향한 여정 떠나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남한 가족들도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지연 씨를 대신해서 후배 개그맨 김영춘 씨가 나와주셨는데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굿TV에서 귀여움과 깜찍함을 네, 담당하고 있는 언제부터 담당하세요? 오늘부터 담당을 자, 배우로도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네,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드라마를 찍어서 아마 방영될 겁니다. 드라마 제목이? 청춘 월담이라는 TVN 사극 드라마. 거기도 선을 넘었네. 네, 청춘 월담. 왠지 제목부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드라마 네. 홍보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탈북 미녀 한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통일복음 선교사 김보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한경북도 샛별군에서 태어나 2012년 6월 1일 대한민국 정착 10년 차. 네. 지금 현재는 기독대학교에서 재학 중이고 네 자녀의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네요? 네. 넷을 낳으셨어요? 네. 아들, 둘, 딸, 들. 어머나! 네. 네, 자녀 낳는 것도 저는 기도해서 네. 하나님 딸들 아들들만 주세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네, 다복하시네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는 양방 목공으로 일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어떤 맞아요. 직업인가요? 양치는 양치기 선이요. 어머, 네. 어머. 네. 박 목공. 양을 네. 박목하는 거예요, 산에로. 네. 저는 목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 아니, 아니. 양파라 이거. 푸른 들판에 약물 500마리씩 몰고 나가가지고, 예, 양을 이렇게 박목을 해서 사료가 갈아놓고 키우기는 북한이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네. 산에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 또 그런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눈이 오나 비 오나 그냥 365일을 바깥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를 네.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네.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양치기 소녀. 네, 양치기 소녀. 양치기 소녀. 지금 양치기 엄마 시지 않죠? 네, 양마. 그때 처녀가 맞아요. 그때는 처녀였으니까 예. 아가씨였으니까. 양치기 아가씨. 네. 양치기 들을 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직접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탈북민 구출 사역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탈북민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의 시기에 맞춰서 중국이 꼭 의도한 건 아닌데 중국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네. 동남아나 그 이제 예를 들어 베트남, 라오스, 뭐 캄보디아, 뭐 이쪽 미얀마 이런 사람들이 중국으로 와서 불법 그 체류하면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마약이나 이런 걸 역으로 중국으로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중국이 한 4,000km 넘는 그 길을 1.8m 철책을 치고 있어요. 네. 이게 한 3년 전부터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시설 철책을 치는 것도 세상에 알리기도 했는데 네. 이게 거의 완성돼 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 기간에. 네. 그래서 탈북민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이 어려운 지금 시기가 있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는 이 어려운 와중에 탈북민을 구출해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지금 통계가 쉽는데 이거. 네. 잘 된대요, 진짜. 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는 너무 상황이 이러니까 잠깐 좀 스톱하자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구출에 또 힘을 가하시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구출을 해내셨고 네. 기억나는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탈북민들을 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연이 있지만 코로나 직전에 그
백두산으로 넘어왔던 탈북민 가족이 있어요. 아, 백두산 네. 가족이요? 이분이 우리 그 갈렙성교회 그 저희 현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움막으로 들어온 거예요. 알고 온 게 아니라. 와. 진짜 인도하셨나 하다. 계속 와가지고 저한테 살려달라고 정말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족이다 보니까 80 노모부터 시작해서 젊은 부부 그리고 손녀 이렇게 3대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할머니가 저한테 자기는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 우리 그러니까 아들과 손녀를 구해달라. 그런데 정 안 되시면 우리 셋은 죽어도 좋으니까 손녀라도 좀 구해달라. 제가 너무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파서 사실 직접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밀림을 넘고 이제 같이 메콩강을 건넜는데 그 7살짜리 아이가 마지막 그 장면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 아이가 탈북에 7살짜리가 얼마나 두려우면 저희들하고 또 이 모든 과정을 겪었잖아. 메콩강에서 제가 넘어서 이제 태국에 안착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빠이빠이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소리 내면은 그 잡힐까 봐. 태국에 왔는데도 입만 벌리고 막 하고 우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지금 한국에 도착해서 너무 교회 잘 다니고 너무너무 지금도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그래서 결국은 남북은 꼭 복음으로만 통일될 수 있다. 아멘. 아멘. 정답입니다. 네. 세상적으로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람은 짧고 기쁨 짧지만 그 힘겨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기쁨보다는 그들이 붙잡혔을 때 10명이 있는데 3명만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10명 전부 다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3명을 구출해오고 조금만 기다려 바로 구출할 수 있도록 할게 그랬는데 다시 돌아갔을 때 잡혀서 북송당했을 때는 사람을 3명 살린 것보다도 7명 잡혀간 게 제 막 죄인 것 같고 뭐 이럴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중국에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모든 죄를 다 털어놓겠어요. 다 털으면 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용서 없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송당했어요. 그래서 니 또 왔니? 이럴 정도로 얼굴이 알았고 잡아다가 북한에 보내요. 북한 보내면서 이거 안 나시기 또 왔니? 이럴 정도로. 어머나. 아니 다른 사람들 8명을 전도하면서 얘 한 대서 공포를 느낀 거예요. 언니 입 조심하라. 그러다 죽는다고 내가 그랬어. 입 조심해. 저거 또 가서 고살지라고. 무서웠구나. 무섭지.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바로 전하라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은 시체인 거예요. 오늘 북송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북송을 당한 탈북민들이 조사를 받는 국가보위성 산하 구류장은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들이 체포가 돼서 북한에 송환될 경우에 이 부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탈북자인 경우는 도어 단위에서 처리가 되지만 뭐 남쪽에 갔거나 뭐 기독교를 믿었거나 뭐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에는 중앙보위부로 끌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앙보위부에 이제 지하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급 정치범들만 이제 가서 수사받고 처리되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북송을 하잖아요. 예. 뭐 어떤 절차대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탈북은 정치범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위부가 이제 간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보위부가 있고 이제 보안부가 있는데 경찰과 이제 국정원 같은 데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치범들은 이제 국가보위부가 다 간장을 하게 되고 도단에서의 보위부가 있고 이제 중앙단위의 보위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중앙으로 올라가는
합니다. 그래서 중앙 보위에서 다 관장을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앙 보위부가 개입을 해서 중앙 보위부 지하 감옥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설미 씨는 경험이 있으시니까 뭐 하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북송에 대해서 북한에서 받을 때부터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탈북민들은 보위부에서 나가서 봤습니다. 일단 안전부가 손을 못 댑니다. 우리를 말하는 경찰은 감히 손을 못 대요. 그게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그래서 보위부가 받아와서 제일 먼저 보위부 조사가 들어갑니다. 보위부 조사 안에서 안전대표냐 정치범이냐를 가르는데 안전대표는 한국이나 기독교에 관심이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중국에 팔려갔어요. 이렇게 진술이 되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때리면서 실제 한국 드라마를 봤냐, 성경을 읽었냐, 목사를 만났냐, 한국 예, 그런 것들을 기본 조사 제일 처음에 가면 기독교 믿었냐, 한국 드라마 봤냐입니다. 이걸 정치범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그럼 그 고문 기간을 잘 거쳐내면 안전대표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그때 경찰서가 이 사람을 받으러 가고 서류가 그때 경찰서로 넘어가고 그 전에 한국에 있었던 한국 드라마나 목사를 만났던 거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CCTV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보위부에서 그냥 오로지 고문으로만 빼내는 정보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온 몸에 사쿠라꽃이 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 맞아서 이제 온 몸에 이제 파랗게 이제 꼭 멍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조서 쓰는 과정에 한국 말투 엄청 힘들었습니다. 엄청이라는 단어 북한 잘 안 쓰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태클 쳐서 때리면서 너 한국 사람 만났지? 그냥 강제인 거예요. 증거 없이. 증거 없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증거 때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서 직접 자기 발로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나오자부터 이제 강 대표님 말씀처럼 그냥 중앙 보위부 가는 겁니다. 필요도 없어요. 예, 그거 조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어야지. 그러면 국송된 사람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형량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 범죄에 따라서 최소 6개월부터 최고 형이 15년 형기를 받게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 흔히 무기징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무기징역을 가는 것은 못 봤고요. 최고의 형 15년 동안 그 형기 안에서 그 중에 죽으면 죽고 살면 또 다른 형을 또 이렇게 심지를 캐가지고 또 다른 형을 받게 해서 어떻게 하나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행이 한국에 오다가 잡혔으니까 한국 도주기라고 도주라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한국 기도를 시도했다고 증언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일행이 진짜 엄청나게 맞으면서 일행 중에 3명은 정치범 수용소로 저와 똑같이 3년 형기를 받았는데 제가 3년 형기를 받고 나오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도 형식적으로 3년 형기를 줬지만 그 안에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의 형기와 최대의 형기를 볼 때 범죄에 따라서 범죄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아 씨도 겪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래도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되나. 저는 북송당해 본 적은 없는데 저 초등학교 때 친구가 딱 친구였어요. 90년대 중반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네. 그랬더니 동네에서 소문이 났는데 너무 배고파서 중국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2000년도에 강제북송돼서 온 거예요. 강제북송돼서 왔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정말 착했어요. 근데 옛날에 착하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착하면 바보하고 그냥 똑같이 해요. 착하면 안 되는. 근데 얘가 예심 기간에 뭐라 했냐면 나는 그냥 배고파서 중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인가 그 앞에서 잡혔어요. 그래 왜 거기서 니 있었냐 하면 그냥 지나갔다고 말하면 되겠는데 남편이 남조선 돈 벌러 갔는데 남편은 좀 따라가자고 거기 가서 물어보려고 갔다고 고지식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얘가 여도 북한에서는 수용소란 말을 저는 못 들어봤어요. 여도 관리소라고 했어요. 제 기억에는 한국에 오니까 수용소라고 하는데 북한 내부에서는 사실은 수용소라는 말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제도 수용소 이런 데서 우리가 북한 군인들을 완전 짐승처럼 했다 해서 약간 이렇게 선전용으로 써먹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때 여도 관리소로 기억을 해요. 얘가 여기 가서 다행히 5년 동안 거기서 징역 살다가 나왔는데 얘가 그런 말을 해요. 중국에 가서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한 채로 북송이 됐대요. 그랬더니 그냥 보는 보위원마다 머리를 자꾸 잡더래요. 왜 이렇게 잡은지 대가리를 하고 왔냐고.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머리 염색을 안 해요.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남아서. 순실 씨도 북송당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아우, 저는 1997년도부터 이제 탈북 시도에서 2007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8번을 북송당했어요. 그래서 9번에 왔는데 진짜 중국에 건너가면 중국의 변방대 군인들도 저를 보고 니 또 왔니 이럴 정도로 얼굴이 알았고 잡아다가 북한에 보내요. 북한 보내서 이거 안 나 시키 또 왔니 이럴 정도로. 어머나.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매맞는 게 뭐냐면 저희 손바닥이나 지금 뒤에 목이나 발잔등이나 목당당 무슨 목 성성한 데가 없어요. 이제 사쿠라 꽃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설미가 했잖아요. 그 정말이에요. 그게 다 정말 튀기고 뚝기고 막 그럴 정도로 때려주는데 왜 남보다 더 맞았냐면 8번 북송당해서 더 맞은 것보다도 군대 나가서 입당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당원이라는 게 당을 위해서 충성하고 제일 앞장서서 나가야 될 사람이 자꾸 배반자들 도주하니까 때려주는 거죠. 그냥 홀라당 벗기고 때려요. 홀라당 벗기고 여자들 홀라당 벗기고 그냥 알몸에 머리핀부터 발끝까지 다 벗기고 그렇게 하고 때리는데 우선 물을 안 줘요. 그리고 저 화장실도 못 보게 해요. 밥을 안 줘요. 잠을 안 자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눈 뜨고 거죠. 있는데 자요. 눈 떴는데 자요. 밥은요 한 끼에 옥수수알 그저 사료 강냉이 이만한 거 껍데기가 절반 있어요. 그럼 강냉이 속죽지에 달린 거 30알 정도 줘요. 이렇게 주면 30알인데 떼국물이 줄줄줄줄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없어서 그냥 막 밥 주는 그 반장한테 이렇게 붙어갖고 먹는 거예요. 겨우 받아 먹어요. 이건 장난 아니에요. 너무 지역성. 그런 우리도 살아서도 그렇게 가는데 한국에까지 왔다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밥알이 아니라 눈도 못 뜨고 그냥 죽여버려요. 네. 아우 정말 뭐라고 말을 말이 안 나. 인간 대접은 1도 못 받아요. 그렇죠. 않을 그러니까. 뭐 지옥이 그리고, 따로 없네요. 예, 그리고 저 우리 그 방에 우리 방 병동에 누가 있었냐면 16살 난 아이가 이 생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던 동지 선생님 나 뭐 좀 주세요. 그러니까 너 나와라. 아이가 그 이 토끼장처럼 이 철창문이 양옆에 쫙 대고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철창 쪽에 이렇게 나와서 딱 돌아서 했는데 돌아라. 그러니까 머리 딱 돌리니까 머리가 기니까 긴 머리 딱 빼가지고 그 살창에 머리를 끼워가지고 막 흔들어요. 그래서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이 벌레 같은 단나들이 와서 그거 달라 그런다고 너네들은 죽어도 싸야 쌤통이야 이러면서 욕을 박아지려 하는데 얘가 거품을 물고 그냥 흔드는 대로 흔들린 거예요. 자기도 분명히 그런 아자식을 키우는 그런 아빠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인간한테 그렇게 아유, 사람이 거예요. 아니죠 진짜. 야, 윤선미 씨도 북송에 의해서 감옥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죽을 고비도 많이 이제 넘기신 것 같은데. 근데 아플 때도 그러면 치료를 못 받겠네요. 치료가 이제 저희 때 사스라는 열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돌면 열이 나는 애들을 격리를 시켰는데 80명을 이제 한 개의 방에 그냥 한 7, 8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 80명을 다 몰아넣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1200명이 다 걸릴 수 있으니까 이제 전염병 코로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넣는데 한 이틀은 아무 약도 없고 그냥 앉아있으면 열들이 다 40도 이상이 나서 죽기만을 기다려요. 하루에 몇 구씩 그냥 시체가 그냥 죽어서 나가는데 아지랑이 막 피어나는 게 보여요. 사람들 앉아있는데 열이 40도 이상이 나니까 가만 앉아있으면 이 감방 안에 막 아지랑이 피거든요. 네, 겨울에 그래요. 그리고 전혀 춥지도 않고. 근데 한 이틀이 지나니까 이 썩은 밖에스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오는데 시커먼 밖에스 그 녹이 잔뜩 쓰는데 그게 주사기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레보수래요. 그 사람들이 말로는 레보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람이 이렇게 찝어서 혀바닥에다가 대는 순간 온몸에 내장에 모든 게 다 토하에 나올 정도로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게 무슨 물인지 모르겠는데 주사 바늘은 빼고 주사대에다가 쭉 짜가지고 뭐 한 어느 정도 한 사람이 먹는 양이 있나 봐요. 그래서 줄을 쫙 80명을 세워놓고 그 녹슨 그 무슨 제가 봐서 동물 같은 그런 거를 그냥 쭉 짜가지고 입 벌려. 이러면 입을 벌리면 쓴 거를? 그 쓴 거를 입에다가 그러니까 바로 대지 못하니까 목 안에다 주사기를 넣고 쏴버려요.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파란 물을 확 토해버려요. 이게 너무 이게 근데 이 토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데를 꼭 참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때 코까지 막고 이거를 토하면 난 죽는다. 그래도 살 수 있는 게 약이 이거니까 이걸 살아야 된다고 코하고 입을 막고 이렇게 하고 강제로 넘겼어요. 전례 없는 열병이라서 그런 물이라도 그런 썩은 시커먼 물이라도 주지 저
약이라고는 아니 약이라는 게 저는 마취 없이 꼬리뼈 세 마디를 잘라냈잖아요. 마취 없이 그냥 살을 쬐겨가지고 네. 그거는 이게 뭐 살 수 없는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제가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그 북한의 감옥 현상을 보면서 이게 2000년대에 이런 일이 이게 뭐 1960년대 일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 감옥에 그 열병방에 들어갔을 때 제가 입소를 해서 몇 달 안 돼서 그렇게 걸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내 눈물이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40도가 넘는데 여기로 줄줄줄줄줄 눈물이 왜 나왔냐면 언젠가는 내가 저 담가에 시체로 끌려 나가겠다 생각해봤더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걸 알고 있을까? 내가 중국을 경험하고 왔는데 중국 가보니까 드라마랑 보고 여자들이 핫팬츠 입고 남자들 싸대기도 막 때리고 여자의 인권이 막 하늘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여자가 생리도 못하고 생리 못해요. 영양이 없어서 가슴도 없어요. 아. 심지어 털 여기에 막 털이 막 나요. 영양실조가 그렇다고 누워갖고 내가 이렇게 죽는 걸 그때 세상 사람들이 믿더라고요. 이렇게 죽는 걸 알까? 아,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아우 정말 오늘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뭐라고 이렇게 에,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사실 이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이전의 얘기고요. 아. 2014년 그 전으로 해가지고 김정은이 무슨 정책을 했냐면 모든 죄를 다 털어놓게 했어요. 다 털어놓으면 다 용서하겠다. 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용서 없다. 진짜로 2014년 이후에 강제 부송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다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랬군요. 다 수용 소원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할 때 얘기고, 이제 2014년 이후에는 기독교도 뭐든 그냥 넘어간 사람들은 무조건 다 수용소로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그냥, 삶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예 그냥 이제 못 나온 데다 보낸 거지. 그렇군요. 우리가 깜빡이 들어가자마자 종이장을 하나 줘요. 그리고 책상에서도 아니고 바람벽에다가, 헷갈치는 바람벽에다가 연필하고 정의를 좀 해서, 자, 1번 받았으라. 나는 무슨 뭐 10년 서탁 교회 갔었습니다. 예, 아니 뭐 이런 거 그런 거 써야 되고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가 뭔지 전도사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예, 만났습니다. 말 나올 때가 때리는데 어떡해요, 이거는.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조그만 아이들은 밥은 정해져요. 예, 밥 먹었습니다. 교회 가서 밥 먹었습니다 하고 가짜로 다 쓰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고 모르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저 패는 거야 그냥. 아, 제가 생각하는 건 열이 많네. 아, 근데 이게 강제 그 뭐야 묶게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음식도 제대로 안 주고 뭘 치료도 해주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막 강제 노동도 막 이렇게 시킨다고 들었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특히 진짜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 어떤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특히 저희는 감옥에 실제 이제 형기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대표적으로 여자가 하는 일이 도끼, 손도끼를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끼, 하루 종일 난 그때 무섭더라고. 하목반이라는데 나를 배치해서 문을 탁 열었는데 한 방에 한 120명이 8평짜리 1, 2층으로 과자처럼 쫙 앉아갖고 싹싹 도끼로 문을 열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여기서 다 도끼 자기 근데 이 도끼가 칼날이 날이 서야 내가 덜 힘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무를 직경이 20에서 그 나무 너무 작은 거 못 찍게 하니까 이렇게 예, 직경 20, 30, 50 이런 나무를 찍어야 돼요. 하루에 몇 대씩 손도끼로? 손도끼로 찍어서 가지치기를 해서 그리고 촉살이란 걸 박아서 이렇게 끌고 산에서 높은 산에서 아래로 화산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화목방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은 것은 다들 도끼를 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도 보니까 그 다음날부터 그걸 갈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도끼를 쥐면 밖에 여자들을 산 꼭대기에서 쫙 올려보내면 이 영양실조가 와서 제발 걷지도 못하는데 못하면 또 맞으니까 악으로 깡으로 올라가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산에는 어떤 목소리가 드냐면 제가 그때를 와 이게 무슨 승냥 내가 승냥이 목소리를 들어 못 봤는데 여자한테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허이! 허이! 그러니까 힘을 줘야 이게 나가는데 힘이 없으니까 허이! 허이 한다는 게 그게 그 산 그 짐승이 나오는 그 악에서 나온 그런 소리처럼 들려요. 최악의 발악을 최악의 발악을 뭐 이런 소리인데 그게 이제 산 울림을 쫑쫑 울리는데 그야말로 내가 지옥에 떨어진 느낌을 느껴요. 이게 내가 지옥이라는 데 살아서 떨어졌구나.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내려오는데도 나무 산에 길이 없으니까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앞에서 제일 첫 번째 길 인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면 그 사람이 가다가 바위를 만나서 나무가 툭 치면 맞아야 되고 정말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여자 뭐 한국 여성들 그거 하라면 그냥 자결할 걸요. 뭐 못하지. 힘든 이야기 하지만 끝이 끝이 없죠. 네. 그래도 가장 그 공포를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 제가 제일 많이 공포를 느꼈던 거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신입반 생활이 4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앉아있는데 남자 교화제인이 도망을 쳐가지고 총에 맞아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총에 맞았는데 팬티만 입고 신다리가 맞아서 우리는 영화에 볼 때는 평 하고 맞으면 구멍만 쏙 뚫어지잖아요. 네. 근데 총에 맞은 그 상처가 히뚝! 이 다리가 이렇게 살이 탁 이렇게 벌쳐진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가운데 놓고 눈에도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우리 신입반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체를 숨만 핥닥핥닥 거리는 그 남자를 보면서 빙빙 돌가가지고 내려보낸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 나도 도망치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남자는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지혈도 안 시켜줘서 그냥 죽은 거예요. 아,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데. 네, 진짜. 맞아요. 근데 보빈 씨는 이렇게 힘든 감옥 생활 중에서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다고요? 네, 저는 실제 잡혀 나가서부터 다시 들어오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실제 제가 오늘의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는 진짜 하나님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어요. 감옥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출력을 해서 일하러 갔는데 산에 가면 나무 걸쳐서 넘어지면 나무 뿌리에 걸쳐서 넘어진 줄 알지 사람이 시체에 탔다가 넘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리 힘이 없으니까 다리 넘어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 발 눈앞에 이렇게 사람이 발이 타다가 남아가지고 그 시체 발이 내 앞에 뚝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뿔로 시체를 이렇게 난로에다 놓고 태우다 보니까 제때 비 올 때는 나무가 젖었으니까 잘 타지를 않아요. 그 다리를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란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15일 동안 굶으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면회가 와서 세상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은 24시간을 날 보호해 주시고 나의 백이 되시고 나의 매일 만나주시는 나의 면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다. 그렇고 기도를 하는데 실은 조금 제가 여기서 말하면 짤가닥이란 남을 위해서 조금 많이 잘 나서요. 네. 네. 내 의협심이 강하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장을 하면 죽은 시체는 조장이 없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안 먹고 죽고 죽지 마라. 그 시체를 얻고 나가기 싫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 나서다가 그 열병 걸린 사람이 날 보고 고추 두 개 먹고 싶대요. 네. 네, 그래서 조장들은 늘 앞에 서는데 그날따라 뒤에 가가지고 날쇠도 못하면서 날쌘 척하고 고추를 따다가 들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피초성이 돼가지고 예, 들어왔는데 그 환자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당시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해가지고 이 도모마 미안하다고 내가 곧 내일에 다시 시도해가지고 또 따다 주겠다고. 근데 기도하려고 점검 시간이 10시였는데 기도하려고 차비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손이 들어가니까 고추 두 개 살아있는 거예요. 내 피는 다 터졌는데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뺏겼으면 모르겠는데 이 두 개 때문에 내가 맞았냐 하고서는 구원만대 주면서 내 목숨하고 바꿔온 고추니까 먹고 살아라 하고 제가 변속간에 들어가서 쪽창물이 있어요. 거기다 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얻어 터 맞아야 되냐고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고 날 이러려고 교화서 보냈습니까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감당할 만 일만 줬지 너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나 피할 길을 준다고. 네. 근데 말씀도 못 들어보고서는 실은 1년 동안 신앙생활이 저는 찬양으로 했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라사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니까 말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한테 나한테 주신 말씀 분명히 말씀이다. 그때 기도했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저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내 사명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전도라는 생각이 부쩍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 이제부터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장기수들, 단기수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장기수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열병방에 걸려 들어갔죠. 이게 설민 씨도 열미방에 들어갔는데. 아, 그럼 그때 만나신 사이에? 예, 예. 오. 그럼 설민 씨 전도하신 거예요? 아, 근데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요? 예. 왜 힘드셨어요? 본인은 살겠다고 레버스를 서서라도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레버스를 서서 못 먹어요. 아. 100% 다 이렇게 뿜어요. 쓰니까. 근데 그 다음 방법이, 산 사람 같이 시체처럼 눕혀놓고서네. 가다리 타고서네. 이게 타고 이렇게. 아. 근데 남이 안 먹는 거, 다 받아 먹는 거예요. 살겠다고. 네, 네. 너무 악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설민 씨 양어머니 되시는 분도 있고 그 옆에 설민 놓고 내가 눕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아, 교합안했을 때는 하나님을 전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근데 두 분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해줄 뚱말뚱 수파이 같고. 네, 네, 너무 이게, 그리고 주변의 선생님들이 다 우아한 선생님들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야, 얘한테 말 먹히지 않겠다 해서 그 양어머니한테 먼저 했는데 나는 그거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말하니까 완전히 눈이 새파랗죠. 아야 사나운 눈빛으로 있잖아요. 문 차고 나갔는데. 저거 또 가서 고살질 하면 무서웠구나. 무섭지. 두려워. 공포. 아니 다른 사람들 8명을 전도하면서 얘 한 대서 공포를 느낀 거예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이러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한테 나니까 말 안 하지. 전 또 솔직히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저는 왜 독하게 얘기를 했냐면 언니 입 조심하라. 그러다 죽는다고 내가 그랬어. 입 조심.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도 안 했어. 아 그러니까 아니 조심 막 이랬죠. 눈빛으로 얘기를. 근데 그 눈빛은 그 눈빛이 날 잡아먹을 눈빛이었어. 아 그렇지. 안 그러면 좀 다른 스파이한테 걸리면 죽잖아. 근데 그 배엄마가 야야 설민대는 말하지 마라. 아직 안 된다. 들어와서 또 들어오면 대장금 소리를 해요. 그러면 난 철창 속에 듣고 실은 목소리 소리가 나가면 그게 방문이 안 되잖아요. 선생들이 오는가 보고 또 망서고 또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윤설민 씨는 왜 이렇게 의심을 하시고 이렇게 걱정하시고 이러다 죽는다고. 아니 정치범은 북한 사람이 일반 사회에서도 하나님 얘기하면 그 박해가 심한 걸 아는데 내가 들었다는 것도 재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그 이야기를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지냈는데 갑자기 그냥 성격이 좋아서 소금도 좀 도둑질에다 주고 네 제가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면식이 있으면 원래 잘 안 주는데 이 사람은 주고 싶어 줬더니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덕을 뭐 악으로 갚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럼 마지막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괜히 또 이 말에 이 사람이 나중에 잡혔는데 너 누구를 전도했는데 뭐 윤설미 됐습니다 하면 내가 가서 고문받지 않으면 지금 며칠 있으면 집에 나가겠는데 이 사람이 와서 날 전도하면 토 안 하고 먹는 여잔데 그건 나 지금 살아가려고 근데 날 지금 죽으라고 그러는 거 같은 거지 그때는. 네. 설미 씨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도무지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뒷창문에 공고들로 뒷창문에 갔는데 얘가 뒷창문 쪽창문에 대고 언니 끝났어 하는 거야. 끝났는데 너 가다가 잡히면 예수님 이름으로 너 서원을 간절한 서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멘해. 그리고 내가 그러시던지 말던지 제가 왔어요. 아니 그런 스파이면 내한테 소금도 안 갖다 주고 내 우리 조원들이 배고플 때 야 부식 갖다 주면 바퀴줄을 갖다 주는 게 통물로 갖다 줬거든요. 제가 나쁜 아는 아니겠다. 마지막까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나 나가는 거 알죠? 예. 네.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고빈이를 기억하는 거죠.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는 거죠. 저 살려앉으면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협박적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협박했구나. 저는 하나님한테 진짜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서 나와서 보니까 그 감옥이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그 감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바로 전하라고. 그래서 그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은 시체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누군가의 어느 교회 가서 파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탈북민이 복음 통일 선교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아픔으로 이어졌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북한을 잊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런 걸 겪지 않은 사람으로서 할 네.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정말 그 어려운 10년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맞아요. 앞으로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탈북을 할 때 실은 제가 농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시집을 빨리 가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엄마가 사망되고 언니가 사망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먼 곳에 시집을 가면 한국에 온 거나 다름없이 교통이 안 돼서 시집을 갔으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식량을 조금 사서 남겨놓고 가려고 탈북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뭐야 마패 교회에 가서 3일 동안 일하고 전에 300원 벌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한 달만 가서 일하고 오자 했는데 그게 인신매매를 된 거예요. 아, 네, 근데 인신매매를 팔려가 보니까 그 집에서 나를 완전히 처참하게 그냥 물건인 거예요. 애를 낳을 수 있는 기구인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로 다 모인 데서 시체를 뺏기고 옷을 뺏기고 자궁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죽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3일 동안 이렇게 3번의 시도를 했어요. 죽으려고. 근데 안 죽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사용하려고 안 죽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인신매매로 팔려왔다가 결국은 이 탈북의 길이 오늘의 대한민국 길에까지 그래서 예.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자살 시도까지 하셨을까 싶은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그러니까. 되셨어요? 저는 실은 18살에 신을 얻었어요. 다른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네. 그 신을 얻으면서 머리에 흰머리 쫙 나오더라고요. 네? 네. 흰머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는데 세태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할아버지인가? 네. 아니면 그냥 환상 속에? 신할아버지. 진짜 우리가 말하던 뭐 강아지 하나 들고 이 꼬부랑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레일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시키는 말을 해라고. 그러니까 신내림 같은 거. 네, 신내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장사할 때 너무 혈육을 많이 봤어요. 돈 내고도 청진 가야 되는데 돈 안 내고 간상 보고 이렇게 군대들 이렇게 해줘가지고 근데 중국에 와가지고 저희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 실은 이 딸이 두 번째 딸이에요. 첫 번째는 10일만 있으면 애 나올 애를 정부에서 데리다가 강제 낙태를 해서 살아서 나온 애를 먹을 눌러 죽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기도도 한 번 못 해보고 결국은 내 품에서 저도 한 번 머물고 보고 죽인 그 딸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낳는 딸은 다른 지역을 도망쳐가서 나와서 왔는데 60일 되던 때 교회 어느 분이 유모차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 유모차 때문에 갔는데 그게 하나님한테 완전히 인격적으로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십자가가 그리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한달 내내 그 교회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마지막에는 영적기도 하기 전에는 내 몸의 걸 다 토해내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만 만나면 축복받는다는데 내한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진짜 우리 탈북민들이 모여서 잡혀나가지 않게 해달라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아, 나 이제는 경찰에 잡혀갈까 봐 근심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되겠다 했는데 막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도 할아버지도 하나님보다 낮은 할아버지도 내한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도 하게 해달라고. 방언이요? 40일 만에 방언 의사를 받았는데 내가 뭐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할아버지가 와서 시키는 말인지 하나님이 와서 시키는 말인지 어떻게 아냐고 저 이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진짜 주신 은사라면 내 기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이 기도만큼은 통변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서 20일 만에 제가 은사를 받았어요. 통변의 은사를 네, 통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 하나님만 믿으면 진짜 잘 되네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결국은 우리 딸이 실은 태어날 때 세상 사람들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딸 낳았다고 남자하고 바꿔오라고 이름도 안 지어주고 막 그 집에서 그래가지고 거부 갈등이 좀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딸 데리고 연변 쪽에 나와서 백두산 가해들을 하는 과정에 제가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아유, 네, 그래서 그때도 또 막 이렇게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대구에서 제일 하나님이 진짜 저한테 진짜 많이 사랑하신가 봐요.
대구에서 오는 일행을 마지막으로 백두산을 데려갔는데 날 보고 너 북한 사람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놀라서 저는 아닙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네. 티를 안 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너 어디 아프나 하는 거예요. 오, 저 자궁암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살. 야, 남자 성함 자궁암 병다 아니다. 한국 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요? 그때부터 제가 저희 딸을 보육원에 맡기고 한국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일연에서 내몽골 일연에서 제가 잡히게 됐어요. 근데 일연에서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수파에 있어서 예, 제가 잡혀서 결국은 북한에. 뭐냐 북송내에 갔다가. 갔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었을까.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있다는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잡혀서부터 제가 금식기도로 들어갔어요. 예, 금식기도 하나님 있으면 저를 살려달라고. 저희가 잡히면 단동적으로 넘어가면 함경도까지 오기가 너무 시간 걸려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막 혈서를 써서까지 금식을 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주번 죽이지 마라. 제발 검은으로만 호송해달라. 근데 기적같이 수여 년 동안 탈북 북송을 시키면서 난생 처음 우리부터 검은으로 지역에 따라서 단동을 보낼 사람은 단동으로 보내고 결국은 또 더문으로 보낼 사람은 더문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네. 아유 정말 오늘 김보빈 씨의 간증과 함께 북송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목사님 참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 아,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 그때 저희 NGO나 뭐 탈북 단체들이 얘기하기를 최소 50만은 탈북했다. 아, 그렇게 그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50만 중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온 우리 탈북민이 한 3만 4천 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만에서 3만 4천 명이 얼마 안 되고 네. 지금 중국에 우리가 이제 NGO 단체가 서로 이야기하기를 최소 3만에서 5만 최대 뭐 10만 미만이다. 이제 10만 명 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에도 지금 전부 다 중국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다 해도 한 10만 정도. 나머지 40만은 거의 그 북한으로 북송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픈 만큼 하나님도 많이 가슴 아프신 맞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의 고통을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봤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도문 그 남양교도로 넘어가는 우리 탈북자들을 보면서 저도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남양교도는 우리 탈북민들의 어떤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는 문이었을 맞아. 것 같아요. 너무 그 아팠고 제가 아는 또 한 분의 자매가 있었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이들을 다시 탈출시키고 싶은데 북한에 들어가서 그 금방 얘기했을 때 감옥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재탈북을 못하는 거. 그러지 트라우마도 우리 이준신 씨는 대단한 분이에요. 영웅이에요. 네. 재탈북을 못해요. 또 내가 나갔다 잡히면 저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아무것도 사실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런 아픔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정말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고통과 희생 역시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네, 저희는 지금 잘 모르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또 가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지금 무엇일까 뜨거운 기도 그들을 향한 어떤 기도밖에 없지 않을까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정말 말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오자유여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여.